안녕하세요. 오금동 행운부동산입니다. 상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작입니다. 대상 지역은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지구, 남양주 왕숙 2지구 등총만 1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3차 하남 교산, 과천, 주암, 양주, 해천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되며 하남 교산 지구에 1,000호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구리, 갈매 역세권, 안산, 신길 2 등에 13,600호가 공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 물량과 2021년 청약 추진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제곱미터 물량을 60 내지 85제곱미터 비중의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합니다. 2024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성남 시내 사업지구 내 1,800호가 공급되는데요. 성남 낙생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약 900호가 공급이 됩니다. 전용 51제곱미터, 55제곱미터, 59제곱미터입니다. 성남 복정 2지구는 신혼희망타운 약 600호가 공급됩니다. 전용 55제곱미터, 56제곱미터입니다. 성남 신촌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연접 위치하여서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A2 블록에서 공공 분양 3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정 분양가 살펴보겠습니다. 평당 3.3제곱미터 남양주 왕숙 2지구가 1,569만 1,000원에서 1,678만 2,000원으로 4억에서 5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성남 낙생은 2,026만에서 2,026,000에서 22,027,700원으로 4억에서 6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3억에서 4억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보겠습니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 분양입니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와 특별 공급입니다. 자료 화면 살펴보세요. 신청 절차 당첨자 발표입니다. 10월 25일에서 29일까지 특별 공급 접수합니다. 11월 1일에서 2일에는 일반 공급 1순위 중 당해 지역 거주자 접수입니다. 11월 3일에서 11월 5일에는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 접수입니다. 11월 8일에는 일반 공급 2순위 대상자 접수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11월 25일에 발표하며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청약 관련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사전 청약 대상자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며 주변 시세의 60 내지 80%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답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공급 등 구체적인 작용 요건 및 공급 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답변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사전 청약 2차 지구 단위 평면도입니다. 이거는 애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설명입니다. 사전 청약 2차 지구 단지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양주 앙숙 2지구입니다. 성남 신촌 지구입니다. 성남 낙생지구입니다. 성남 복정 2지구입니다. 의정부 우정지구입니다. 군포 대야미 지구 입니다. 의왕 오람지구입니다. 수원 당수지구입니다. 부천 온정지구입니다. 인천 검단지구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입니다. 남양주 앙숙 2지구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잘 검토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